먼저 제어 센터를 올려서 블루투스를 켭니다. 다음엔 사진에 들어가서 공유할 동영상이나 사진을 선택합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버튼을 눌러줍니다. 그 다음 에어드롭을 누릅니다. 그 다음에 보내야 할 곳을 클릭합니다. 닿는 곳에 이렇게 표시가 뜹니다. 에어드롭을 수락할 것인가 아닌가. 받기 싫으면 거절을 누르고, 수락할 거면 수락을 누르고, 저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에 저장합니다. 그러면 이렇게 사진이나 동영상이 옮겨집니다. 공유가 끝나면 이렇게 켜지기도 하는데, 안 켜질 경우에는 파인더에서 다운로드를 누른 다음에 찾으면 됩니다. 주의해야 할 점은 제어센터에서 블루투스 설정을 할때 길게 눌러서 에어드랍에 꼭 모두를 체크해야 합니다. 이건 맥북도 마찬가지고 공유할 대상도 마찬가지로 모두를 클릭해야 합니다. 그러면 공유 완료. 참 쉽죠잉?